미국 내에서 현 사태로 인해 사보험에 의존하는 미국 공중보건체계의 허술함이 부각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 곳곳에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테스트 비용이 비싸고 속도가 느릴 뿐더러 미국 사람들은 엄청난 치료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국가 주도의 공공보험이 아닌 사보험이다 보니 치료비용에 대해 보험사가 얼마나 커버해줄지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보험 종류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직 미국 보험사에서 명확한 지침이 나오지 않는 상태라 미국 사람들은 만약 내가 병원에 가서 테스트를 받고 치료를 받는다면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얼마나 커버해줄지 얼마나 치료비를 내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작 문제는 보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보험이 없는 미국인 수는 2010년 4,670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버락 오바마 시절 이루어진 오바마 케어로 인해 점차 줄어들었었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정권 이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현재 미국 내에서 보험 미가입자는 2,75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험이 없는 미국인의 경우 테스트 한 번에 약 100만 원가량의 비용이 들고 만약 테스트 확인 결과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 온다면 보험 미가입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고액의 치료비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인지 현재 미국에서 확인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비 때문에 테스트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에선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국민건강보험을 전국민이 들게 하고 있으며 만약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면 정부가 모든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과 달리 한국 사람들은 증상이 있으면 바로 당국에 알려 테스트를 받고 있으며 이것은 한국이 호전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 국적의 의료보험 미가입자들이 혹시 테스트를 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13일 한국은 이들에게도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원래는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당국의 방문 사실을 알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당국에 통보할 필요가 없도록 제도를 바꾸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한국 체류 외국인이 출국 우려 없이 안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한국 정부의 세심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하우들이 쌓여 한국의 상황을 나아지게 하자 최근 미국, 프랑스를 비롯해 미주, 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등 10개 이상의 나라가 한국 질본에 노하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김자수입니다.